어디 아프세요? 아니요. 하룻밤새 얼굴이 그렇게 안 되셨어요? 잠을 좀 못 잤어요. 조 기장은요? 화장실요. 내키시지 않으면 어떻게 저 혼자 볼까요? 그런 건 아니고요. 에휴, 우리 부서방 약도 잘 먹고. 장모님이 해주신 건데 맛있게 먹어야죠. 고맙네. 아이, 제가 감사하죠. 늦어요? 별다른 약속 없어. 저, 다녀오겠습니다. 예, 수고하시게. 네. 아야, 넌 쪼깐 애교가 없어야. 뭔 애교? 남편 배웅할 때 어깨도 좀 탈탈 털어주고 정시럽게 하는 것이요. 어깨에 뭐 비듬이 있어야 털어주지. 없어도 정을 담아서 말이요. 손동작이 중요해야 이렇게 탈탈. 이건 별로고. 요렇게. 요렇게. 아이고, 웃을 일이 아니요. 사소한 것 같아도 이게 중요한 것이요. 현관에서만 삐쭉 배웅하지 말고 문 밖에까지 나가갖고 손도 흔들어주고. 아유, 엄마 한 거 시컷 봐놓고도 안 하냐. 엄마도 뭐 처음부터 잘했나? 얼레 얼레. 엄마는 신혼 때 더 겁나게 했어야. 하여간 우리 엄마 재밌어. 예, 바로 그거요. 마누라는 재밌어야 해. 나부터도 재미없는 사람 매력이 없어. 재미는 곧 매력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뭐 코미디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코미디를 안 하면서도 같이 있으면 그냥 막 웃음이 나고 지루하지 않고. 나 새끼가 머리가 좋은 게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지? 아는디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아이고, 어렵지. 그랑께 뭐든 음석을 하든 뭐든 머리가 있어야 해. 그랑께 나 봐라. 머리가 있으니까 음석도 잘하고 뭣도 잘 부리고 말도 잘하고. 그러지 그러지. 남편 간수도 잘하고 자석 교육도 잘 시키고. 난 별로 생각 없는데. 그래도 드셔야 해요. 아, 그럼요. 야채죽 드세요. 야채죽 두라고요? 난 닭죽. 전에 모시던 검사님 시보들 데리고 부검하고 나서 내장탕 사주시는 거예요. 거의들 못 먹었잖아요. 한 15는 막 올리면서 화장실로 뛰고. 부검사님은 비위 좋으세요? 네, 전 뭐 특별히 가리는 것도 없고. 그럼 멍멍탕도 먹어요? 아, 그건 안 먹죠. 머리 안 아프냐? 아유,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살 수 없나? 아유. 저, 다른 걸 먹을 걸 그랬나 봐요. 아니요. 그나마 죽이 괜찮죠. 드릴까요? 커피 드실래요? 녹차 드실래요? 커피요. 다방 커피 두라고요? 아, 난 블랙이요. 네, 알겠습니다. 혜나야, 너 아예 시간제 일해라? 그럴까요? 연지 삼촌이 니들 떼놔야 된대. 들었어요. 그래야 우리 결혼한다고. 그래. 뭐하러 벌써 가서 고생해요. 좋은 남자한테 가면은 고생도 아니지 뭐. 어머니,
그 얘기 아세요? 뭐? 3대 미친 여자 얘기요. 몰라? 첫째가요, 며느리를 딸이라고 우기는 여자. 두 번째는 사위를 아들이라고 우기는 여자. 그리고 세 번째는 몰라? 까먹어본 짓는디? 셋째, 며느리와 결혼한 남자를 아직도 자기 아들이라고 우기는 여자. 맞죠, 어머니? 나는 미친 여자는 안 되겠다. 아들 없으니까. 사람들이 참 말도 잘 지어내. 그러게. 며느리가 잘해요? 예. 우리 애기 성격이 무난해요. 여보세요? 아휴, 나는 어떤 땐 혼자 방 하나 얻어서 살고 싶어요. 왜요? 할머님, 친구분 놀러 오셨대요. 아이고, 누가 또 왔어? 이번에 목소리 아주 좋고 많았어. 부검사, 오늘 메뉴는 뭐야? 아, 예. 팥칼국수입니다. 팥칼국수? 네. 가시죠. 우리 두 분 검사님 말이야. 예. 어떻게 보면 남자 여자로 괜찮은 커플 아닐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이 차이가 10살도 넘어요. 사랑에 국경 있고 나이 있어? 에이그. 외모상으로는 차이도 안 나 보이고 잘 어울리잖아. 아, 그건 그렇지만 어쨌든 말도 안 되죠. 아까 국밥도 나와서 아침 먹는데 부검사 음치가 그냥 깍듯이잖아는 거 말고 왜 그 정이 느껴지는 거 있잖아. 내가 볼 때 분명히 그랬거든. 아, 그리고 식사 마치고 차 주문하는데 우리 백 검사님 주로 녹차 드시고 어쩌다 커피 드시면 다방 커피로 마시잖아. 그것까지 알고 커피 드실래요? 녹차 드실래요? 아, 이렇게 묻는다? 커피 드신다니까 알아서 딱 다방 커피로 달라고 하고. 눈치가 있네. 에이, 눈치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볼 땐 남다르다니까. 아니, 어떻게 며칠 만에 그것까지 파악해? 어? 관심이지. 들어가서 멜로드라마 좀 적당히 봐요. 에이. 저기요. 네. 이게 목호 구역을 코까지 가리는 거죠? 네. 줘보세요. UV라 자외선 차단도 되고요. 이거 두 개 주세요. 네. 아, 우리 딸. 아빠, 뭐해? 어, 손 씻었어. 점심 먹었니? 네. 아빠. 아. 미안해요. 뭐가? 이번에도 또 안 됐잖아. 어디 염분이 있을 거야. 지금까지 버텼구만. 적당히 아무하고 결혼하면 돼. 금녀랑 미녀한테도 면목 없고. 그런 면목이 뭐 반면에 주냐. 그런 생각 갖지 마, 절대로. 응? 아빠, 짬짬이 피곤하지 않게 자고 그래. 쪽잠이라도. 알았어, 내 걱정은 하지 말라니까. 이게 뭐 힘드냐, 앉아서 드나드는 사람 보고만 있으면 되는 거. 나 오늘 부검했거든. 어. 그럼 밤 12시 넘겠네? 어. 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 아빠가 데리러 갈까? 아니, 우리 초임 검사가 가는 길에 내려줄 거야. 어. 수성님, 오늘 저랑 단둘이서 한잔해요. 그래요. 딴 사람 끼게 하면 안 돼요?
아예 강남 나갈까요? 그러죠 뭐. 아는 데 있어요? 검사님 잘 아는 대로요. 아, 저기 갈까? 자금성 알아요? 들어온 본 것 같아요. 오랜만에 자장면이 먹고 싶다. 거기 자장면이 아주 맛있거든요. 한번 가봤는데. 제가 그럼 예약할게요. 룸 아니면 예약 안 해도 되지 않나?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요. 감사합니다. 자금성입니다. 저녁에 두 사람 갈 건데 예약해야 되나요? 룸에서 드실 건가요? 아니요. 안쪽 아늑한 자리를 준비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성함은요? 부길라요. 부길라님. 시간은요? 7시 반쯤이요. 전화번호 알려주시겠어요? 010-4728이요? 네, 감사합니다. 이름이 부길라? 에프킬라 생각난다. 네,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앉으세요. 생각 좀 해보셨어요? 네. 고소 취하할게요. 나중에 후회 안 하시겠어요? 사실 저한테도 책임이 있죠. 안 줬으면 된 건데 제가 줬고 어쨌든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깜짝이야. 응? 아유, 소리도 없이 언제 들어왔어? 방금이요. 애미는 근처 친구 두고 이사 온다고. 네, 알아요. 우리 아버님은 우리 어머님한테 너무 잘하신다, 엄마. 내가 언제가 한번 올라갔는데 설거지를 하셨는지 행주로 막 싱크대를 막 닦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참 말이요. 안 싸주니. 하긴 손에 물 튀기게 생겼어. 튕기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 어머니 너무 아무것도 할 줄 모르셔. 잡채도 있지? 압력밥솥에 그냥 야채 한꺼번에 다 넣고 그냥 대강 해본다, 엄마. 무늬만 잡채? 뭔 맛으로 먹는다, 야? 그니까 다 모든 게 적당적당이야. 아휴, 그래도 복 좋아서 남편 사랑받고. 맞아, 망고의 편한 팔자셔. 애교는 있지? 응, 이쁘시고 살살 웃으시잖아요, 항시. 그랑께 곰하고는 못 산다는 거요. 여시하고는 살아도 여자는 애교가 있든지 음색을 잘하든지 두 가지 다 잘하면 금상첨화고 한 가지라도 꼭 잘해야 되는 거요. 우리 장여사처럼이야. 그러지, 그러지. 아, 그랑께 저 네 시할머니 입장에서는 한 번씩 속이 막 뒤집어지시겠다. 네 시어머니 땜시. 오빠가 그러는데 어려서부터 할머니가 다 해서 걷어먹이고 키우셨대. 그러니까 할머니를 보면 오빠 볼볼 떨고 잘하고. 너 애기 낳고 나서도 그렇게 오빠도 오빠 할 거냐? 어때? 아이, 못 써. 그래도 호칭은 제대로 써야지. 숭이여, 뭔 남편을 오빠라게. 알았단 게. 아야? 아이고, 그랑께 두 주 남았구만. 손자 볼 날이. 내일 감은 응. 엄마 체력 보강 좀 열심히 하소. 산발하지 힘들다도 뭐. 그렇대요? 난 몰랐네요.
가셨어요? 네. 차 안 막혔어? 어, 일찍 나섰어. 손님들 아직 안 왔지? 어. 연진 들어갔어? 해나랑 영화 본다고. 걔들은 지겹지도 않나. 한창 친구 좋을 때야. 어, 오늘은 그냥 홀에서 먹을까? 룸으로 들어가. 술들 들어가면 목소리 커져. 하긴. 점심 때 산 거예요? 네. 화장품 비싸죠, 은근히. 아, 그렇더라고요. 내일은 일찍 들어가서 생신 축하해드려요. 네. 어머니랑 사이 좋죠? 생일도 같은 달이고. 제 생일 기억하세요? 그럼요. 그날 뭐 내가 취했었나? 임변호사님 딸이 나더러 5달 오빠라 그랬는데. 잊으라 그랬죠? 수님이 먼저 생일 언급하셨잖아요. 나는 언급했어도 부검사는 다 잊으라고요. 다른 사람들한테만 얘기 안 하면 되죠. 슬슬 반항하네. 아우, 반항 아니고요. 가자. 오케이, 갑시다. 수고하세요.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자금성 오셨습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예약하셨습니까? 네. 북일라. 예, 이쪽입니다. 오셨어요, 박사님? 아, 예. 세미나는 잘 다녀오셨고요? 그럼요. 아, 여기 사장님이시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아, 명함 좀 드려. 그러죠. 여기 있습니다. 미인이시네요. 자주 찾아주세요. 네. 난 여기 VIP라서 내 전용 젓가락 따로 있지 않아. 어떻게 하면 VIP가 되는 거예요? 뭘 좀 많이 시키면 되는 거예요? 양보다는 질. 아, 그래요? 네. 오늘 내가 쓴다. 좋지. 많이 드십시오. 예. 술은 뭐 시킬까요? 주겹청주가 먹고 확 깨더라. 500ml 할까요? 그거 독해요. 200ml. 주세요. 예. 분위기도 괜찮죠? 네. 그날 여기 왔었던 거예요. 재은이 생일밥 여기서 먹었거든요. 네. 네, 자금성입니다. 오늘 늦는다고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아니요. 제가 무슨 마마보이인가요? 마마보이어서가 아니고 늦으면 늦는다고 말씀드려야 걱정들 안 하시죠. 네. 문자 보내드려야지. 오셨어요. 이쪽으로 가세요. 오늘 고단하셨죠? 드시고 스트레스 푸세요. 난 부검할 때마다 첫 부검이 생각나요. 그때 내장들 다 드러내고 플라스틱 바가지로 고인피를 퍼내는데 거기에 지마트라고
딱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은 다 어디 가고 죽으면 다 아무것도 아닌가 봐요. 이거 좀 드세요. 술 독한데. 참, 금치단 안 먹었다. 이 정도 마시는 건 안 드셔도 되죠. 같이 먹어요. 영화가 좀 섬뜩하다, 그치? 난 비현실적 예술 영화는 별로야. 그래도 올해는 기억돼. 이상한 거. 맞아. 아, 너 배 안 고파? 응, 좀 고파. 가서 싹스핀찜 먹고 가. 그래. 지난번에 폭탄 마시고 이렇게 흔들더라? 그럼요. 이렇게. 이렇게 흔들면 안에 잔이 깨질 수 있거든요. 아.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는 노털카 찐대요. 놓아서도 안 되고 털어서도 안 되고 칫솔이 돼서도 안 되고 찡그려서도 안 되고 입에서 떼서도 안 되고 오래 마셔도 안 돼. 치워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콜라틴 날 꿈 안 꾸셨어요? 네. 저만 시달렸네. 꿈에요? 네. 뭘 어떻게 시달려? 수성님한테요. 꿈에 내가 출연해서 괴롭혔어요? 괴롭혔다기보다 하여튼 그래요. 얘기해봐요. 그냥 꿈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들으세요. 어. 수성님이 그 문제로 저 골려먹은 날이요. 무슨 또 골려먹어. 하여튼 저 진짜 당황했잖아요. 그래서? 쟤만 모르세요? 제 가슴 만져봐요. 제가 수성님 좋아하는데 그런 짓을 왜 했겠냐고요. 아, 만져보세요. 속상해서 터질 것 같아요. 아유, 장난한 거예요. 아유, 순진해. 그래서 제가 의그하면서 제가 수영이 뺨을 의그하면서 저 이렇게 부볐거든요. 그랬더니 수영이 만세기 대번에 변하면서 어따 손을 대냐고 성희롱이래요. 그러면서 부장님 방으로 가자고 제가 기겁을 해가지고 싹싹 빌었잖아요. 한 번만 봐주세요. 미쳤었어요. 잠꼬대하다 깼어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여기 이렇게 부빈 거예요? 아니면 쥐어박은 거예요? 아, 진짜 부볐다니까요. 왜 귀여워서. 죄송해요. 오늘 술이 안 쓰다. 저도요. 한 병 더 시키죠? 아니에요. 부검산 그만 마셔요. 네. 누룽지탕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나 손 좀 씻고 올게요. 네.
저 씨 빼고 드시죠? 응. 애미는 뭐해? 전화 받아요. 내일 명색이 시어머니가 돼가지고 입시 수순을 꿨지. 며느리 생일인데. 어때요? 그래도. 할 거 많은데 나랑 이렇게 시간 보내서 어떡해요? 성님하고 있는 시간이 저한테는 큰 도움이죠. 오늘은 별로 일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네, 저도 편하게 저녁 먹고 싶어요.